구기옥수는 과거 본인에 대한 폭로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해당 폭로글을 올린 남성의 인스타 아이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자로 칭했고 해당 남성의 사업을 방해하며 역고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스토리를 바로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에 더해 본건은 제 베프인 권희진 변호사가 도와줄 예정입니다 라며 베프 변호사의 인스타 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 옥순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권희진 변호사 또한 인스타를 통해 대응했는데요. 구기옥순을 인스타 언팔하고 15분 법률 상담하고 베프가 되나요? 라며 옥순의 인스타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15분에 2만원짜리 상담을 하고 베프라고 칭했다며 옥순을 저격한 것인데요. 하지만 권희진 변호사와 옥순은 실제로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옥순은 과거 인스타에 권변이랑 낮부터 저녁까지 데이트한 날이라는 피드를 올렸으며 변호사 또한 또 가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식사 한번 같이 한 걸로 베프라고 칭하며 본인을 끌어들이자 손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옥순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신의 구독자들만 볼 수 있는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 현재 제 여론이 안 좋아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변호사 이미지에 도움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사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했다. 제 이미지를 이유로 수임을 거부당했고 환불을 받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희진 변호사와 단순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본인의 소송권에 베프라고 칭하며 변호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고 이 때문에 해당 변호사에게 손절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와 거짓 친분을 과시하다 저격을 당한 옥순. 공개된 인스타 계정에 옥순은 저희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관한 일의 이름을 언급한 점에 대해 사과드렸습니다 라며 인맥 과시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베프라고 칭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